안녕하세요. 오늘 8월 5일 목요일 2시 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약5% 가까운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조비를 함께 살펴볼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조비는 이제 비료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료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되겠고요. 비료 관련주들은 과거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급등 나올 때 보면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의 수혜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지금의 상승 또한 역시나 남북 경협 수혜주로서의 부각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더 하나의 재료를 더 붙이자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폭염도 오고, 폭우도 오고, 이런 이제 예상하지 못한 날씨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폭염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이 농산물 가격도 크게 좀 상승하는, 뭐 대두나 옥수수나 이런 부분들의 가격도 상승했죠. 왜냐하면 경기가 또 좋아지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기후 변화나 이런 부분들로 인한 작황 감소도 분명히 또 이런 농작물 가격 상승에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비료 업체들이 또 이런 식량 문제에 따른 좀 수혜주로서 언제든지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최근에는 일단 뭐 남북 경협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북한도 사실 뭐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남북 통신선을 연결을 하고 또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니까 시장에서도 역시나 남북 경협주들이 강세의 흐름들을 보이는 양상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농업 관련주 중에서는 뭐 조비나 경농, 효성 OMB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종목들이 이슈가 됐는데 조비가 좀 대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농업 가운데서는 대장의 성격을 조비가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요. 이번에 상승이 과거와 좀 다른 점 하나를 좀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거래량이 과거랑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졌어요. 이 종목이 1980년대 상장 이래에 지금까지 단한 번도 터진 적이 없었던 거래량이 발생이 됐다는 점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도 2018년도에도 남북 경협 이슈가 부각됐을 때 엄청난, 이전에 없었던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또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 감안해서 본다면 이 거래량도 어떤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이제 거래량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조비의 이제 유통 주식 수가 제가 알기로 뭐 많이 없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은 총 상장되어 있는 그 주식 수 가운데 유통 주식 수가 220만 주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유통 주식 수가 43% 정도밖에 안 되죠. 220만 주 정도의 유통 물량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 최대 주주가 5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해서 품절주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품절주이기 때문에 이런 품절주들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호재나 이런 것들이 부각됐을 때 정말 쉽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통되는 주식수 자체가 적어서. 근데 오늘 이제 좀 하락이 나오고 있죠. 예, 코스닥의 하락률 한번 좀 체크를 해보니까 오늘 조비가 하락률 거의 상위권이에요. 예, 3위에요, 3위. 거래소 시장에서 하락률 3위가 지금 이제 조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좀 크게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느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이유가 있다면 거래량이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터졌겠죠. 하락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겠죠. 근데 거래량은 없는데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일단 이 종목은 약간 좀 테마성이란 말이죠. 예, 테마성이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순환을 하고 있잖아요.
하루는 뭐 메타버스 가고 또 하루는 다음날은 다른 거 가고 뭐 대북주 가고 그다음에 뭐또 다음날은 또 다른 거 가고 뭐 진단키트나 이런 거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있었기에 또 조정을 보이는 거고 조정 이후에 다시 순환매가 돌아오면서 주가를 움직여 줄수 있는 여지는 크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북한 관련 이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앞으로의 관계 뭐 어떨까요? 모릅니다. 예, 근데 이제 북한 이슈는 항상 그래왔듯이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그럼 지금까지 좋았느냐? 지금까지 안 좋았죠. 예, 2018년도에 상당히 좀 좋았던 부분인데 이후에 2019년도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한몇년 동안 안 좋았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좀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가도 차트도 우상향, 거래량도 빠바방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흐름들을 끌어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조정은 좀 나오고 있고 오일선이 좀 깨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단기 상승세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된다. 오일선과 11선 이두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오일선이 일시적으로 깨져도 11선이 안 깨지면 주가는 아직까지는 이 단기 상승세가 지속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깨지고는 있는데요. 아직 밑에 11선 지지 반등을 볼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단기 상승세가 꺾였다라기보다는 최근에 한 2만 원대 초반에서 한 3만 5천 원대까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격 조정이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참고로 제가 지금 이 조비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제 관점에서 이 종목을 참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추천 종목이 필요하시면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예,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링크 있죠? 예, 링크 타고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저희가 무료 추천 종목이 있어요. 가운데 보이시죠? 누르세요. 그러면 이 8월 5일, 8월 4일, 8월 3일 매일매일 김용재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에서 아침 9시에 매일 세 종목에서 두 종목에서 세 종목씩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당일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추천주가 필요하시면은 저희 무료 추천 종목 여기를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VIP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VIP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12개월에 100만 원입니다. 예, 1년에 100만 원이고 한달 기준으로 한 8만 원 꼴이에요. 예, 8만 원 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싸죠? 예, 그래서 혹시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1833-6014 전화하셔가지고 종목 선정 좀 귀찮고, 아이 뭐 그러시면은 함께 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 추천 종목은 VIP 서비스나 무료 추천주나 죄다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조비가 지금 오일선이 깨지면서 이런 이제 조정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 테마가 대북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북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테마는 대체적으로 오늘도 이제 메타버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메타버스나 가상현실 같은 이런 쪽에 이제 흐름이 집중되는 날이고 오늘 뭐 없어요. 네, 오늘 뭐 테마나 이런 부분에서 가시적으로 어떤 상승 흐름들 주도하는 이런 섹터나 뭐 테마는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예, 주도하는 부분들이 없어서 결국에는 오늘 대북주가 못 가는 거는 어떤 악재나 이런 것들보다는 시장에서 관심이 좀 다른 쪽으로 쏠려 있어서 자금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급등 나왔던 조비나 남북경협주는 좀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이 수급이 살았어요. 이 조비는 수급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는 게 보이죠? 이런 거래량. 이게 다 양봉의 거래량이에요. 즉 매수의 거래량인데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다는 건이 종목 자체 어떤 수급의 이탈은 아니다. 최근에 하락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들은 가격은 좀 빠지고 있지만 수급의 이탈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즉 조정 이후에 언제든지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에너지 힘은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에너지는 충분히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조정을 얼마만큼 줄 것이냐라는 부분이겠죠. 현재에서 볼수 있는 거는 11선 지지 반등을 한번 좀 기다려 보셔야 될것 같고요.
11선에서 딛고 올라서는 모습들 한번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북한 관련해서 또 좋은 이슈까지 더해진다면 훨씬 더 폭발적인 상승 흐름들, 추가적인 거래량과 함께 폭발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만약에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제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정체기를 겪지 않을까 싶어요.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좀 정체기를 겪으면서 좀 숨고르기, 어느 정도 일정한 밴드 내에서의 어떤 박스권, 이런 등락을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1선 지지 반등을 좀 기대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주가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가능할까요? 한 3만 원대 초중반 정도? 초중반 정도인데, 거래량이 많이 터진 자리를 잘 봐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진 자리는 이 자리고, 그럼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이 자리죠. 거래량이 터진 자리는 또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들어왔던 누군가는 이제 물렸다는 거죠. 주가가 빠졌으니까. 그럼 올라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저항을 받기 시작을 할 거예요. 보니까 한 33,000원대 전후가 될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1차 반등 시에 33,000원대가 좀 저항대가 될것 같고요. 여기 넘어가면 한 3만원대 중반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흘러내리는 부분이고,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가운데 수급의 이탈 없는 하락이기 때문에 하락에 너무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는데, 조금 저점이 어디서 이제 형성될지가 앞으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선에서 지지받고 올라선다면은 생각보다 짧은 조정 이후에 다시금 또 빠르게 회복이 될수 있는데, 이거마저도 좀 깨버린다 그러면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탄력이 좀 둔화돼서 시간과 과정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1선 지지를 보면서 반등 여부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이슈가 그냥 붙는지, 북한 관련 어떤 좋은 뉴스가 붙어서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 순환매인지에 따라서 또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착실히 좀해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조비나 이런 종목이 지금 움직이는 거는 어떤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테마성의 이런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강한 상승세를 가져가지만, 또 상황이 또 바뀌거나 이러면은 또그 상승했던 부분들을 언제든지 또 반납할 수 있을 만큼의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면서 11선 지지 반등을 보시고, 반등 시에는 33,000원 정도,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한 35,000원 정도를 좀 저항대로 보시면서 올라올 때 대응이나 이런 것들, 또는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 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상 AP 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5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시황들, 그리고 간략한 내용들을 이렇게 댓글로써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시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시가 되고요. 매일 아침 두 종목에서 세 종목씩 무료로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무료 추천 종목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이번에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누구나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날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 테마라든지 당일 강세 테마, 그 다음에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테마를 이 테마주 검색기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테마주 검색기에 담았고요. 누구나 이제 다운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식 매매하시면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